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8mm짜리 정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C40, Y100을 지정하고 테두리 옆면을 설정합니다. 정원의 양태를 일정의 형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원 왼쪽의 조정점을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Alt를 누르고 방향점을 각각 조정을 하겠습니다. 툴을 눌러 양쪽의 방향점을 그리 각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만듭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하고 3mm 정원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전형을 합니다. 끝부분을 뾰족하게 한 후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왼쪽으로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그들 좀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축소합니다. 두 개의 물방울 형태를 선택하여 Align에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림과 같이 회전하고 배치합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72도를 입력하여 카피 버튼을 눌러줍니다. Ctrl G를 3번 눌러 그림과 같이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패턴의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택해서 연두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Ctrl G로 다시 한번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사각형은 Shift를 눌러서 그리겠습니다. 방사각형의 색상은 면 없음,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 렌즈로 보내기를 하여,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 에딧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일방울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OK를 눌러 패턴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조각의 사각형은 필요 없음으로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벌써 얼굴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트를 사용하여 그릴 텐데요. 디폴트 컬러인 흰색 면에 검정 테두리를 지정합니다. 선형태로 연결하여 그리고
제품 패스를 완료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제품 패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지금도 오픈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여 패스를 완료하고 패스를 모양도 오픈 패스로 그리고 과 뒤의 형태도 그리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오픈 패스를 완료하고 컨트롤 패스를 그릴 때 적성에서 한쪽에 방향선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찍었던 마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쪽 방향선을 없애고 다음 그려지는 곡선의 공유를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눌러 선택 해제하고 이제 뒤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작업을 할때 먼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에 펜 툴을 지정하여 작업하며 작업 도중에 컨트롤을 눌렀을 때 바로 전에 선택했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지정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작업 중인 패스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완성을 했고요. 선택을 다 하고, 이 스트로크에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에 지정된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rtist 건더바 캘리그래픽을 선택하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1pt.flat을 선택하여 적용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의 Expand Appearance로 브러쉬의 속성을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Align 유닛을 컨트롤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서 닫힌 패스 형태로 보였습니다. 원컬러는 K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눈의 형태는 타원을 그리고, 방금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면 됩니다. 복사하고 다시 회전각을 지정해서 반대면도 배치를 해줍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컵의 받침 형태를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30을 지정하고 사이드는 8을 지정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색상을 지정하고
상단에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툴로 삭제합니다. 이에 오픈되어 있는 양 끝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 조인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지정합니다. 레디우스는 1을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축소된 형태를 만들 텐데요.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리가 균등하게 이동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4를 입력하여 축소된 패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게 패스 사이에 균등하게 단계적으로 또 다른 두 개의 도움을 만들 건데요. 이때는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블렌드 옵션을 띄웁니다.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고 2라고 지정을 해주면 사이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텐드를 실행하여 블렌드된 도형을 확장합니다. 컨트롤 키로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맨 뒤쪽에서부터 오브젝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C50, Y50, K50을 지정하고, 그 다음은 흰색, 그 다음 오브젝트는 C70, Y100을 지정합니다. 맨 앞에 오브젝트는 라는 옵션을 지정하고, 트럭의 테두리의 색상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트럭의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하고,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3을 입력했습니다. 바깥쪽에 세 개의 오브젝트는 테두리 옵션을 지정하여 완료합니다. VSC를 눌러 정리 모드에서 빠져나간 후에 컷받침 중앙에 저속 캐릭터를 하나 복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캐릭터를 Ctrl C 눌러서 복사하면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컷받침 위에 배치한 후에 바운딩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절합니다. 핵심은 상단 세로 중앙에 배치를 하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그룹 셀렉션 툴로 연 색상이 블랙인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셀렉트의 스테인의 실행 스트로크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색상과 종이 색상을 선택해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 후에 볼스텐 컬러 C70, Y90, K50을 명 컬러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컷받침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밖에서부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명 컬러가 지정되어 있을 때 스와치에서 등록된 패턴인 우유방울을 클릭합니다. 워낙에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은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문의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를 체크하고 유니폼 상태에서 30을 입력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크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옵션에 오브젝트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에 체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되네요. 해보겠습니다. 가끔 연산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유니폼 30% 패턴에만 체크한 상태로 OK를 해주면 되겠고요. 오퍼시티는 70%로 조정해줍니다. 스와치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Ctrl Y를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운드 코너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하지만 아직 확장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너는 여전히 뾰족하게 보일 거예요.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실행해서 미리 보기와 내가 응답던 보기가 동일하도록 확장을 시켜줍니다. 타이틀을 선택해서 텃밭의 하단에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해줍니다. 컨트롤 T를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을 지정하고 스타일은 볼드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0.7T를 지정하고 G 100, Y 70, K 70을 지정하여 똑같이 화면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맨 아래쪽 그 가장 바깥쪽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는 75%를 유지하고 X 옵셋 1, Y 옵셋 1, 블러 1을 지정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이제 도표면서 오른쪽에 우유병 형태를 만들 텐데요. 일단 디폴트 컬러를 클릭한 후에 중앙 선택을 큰 상태로 해야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세로 중앙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리는 옵션입니다. 위치는 38, 하이트는 78, 코너 레디우스는 5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아래 형태를 그렸습니다. 다음, 원을 선택하고 엘리트로 세로 안내선 상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8, 1mm의 정원을 그려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겹친 부분이 잘 보이도록 면은 엎김을 지정해서 그렸습니다.
여행이 맞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호리센탈 온라인 쇼핑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액션 글씨를 지정하고 상단 회로 안내선에 엔터를 누르고 클릭하여 글씨는 텍스트 이즈, 하이트는 15이니 십자가 평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하여 종이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회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중앙에서 밖으로 그래서 하여 둥근 모서리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상단으로 둥근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래서 하여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블랙 펜슬로 상단에 복제된 둥근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형태로 합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루머이트를 클릭합니다. 아래 병의 형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뚜껑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회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높이는 23, 하이트는 2, 톤의 레디우스는 1.5mm인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져 있던 N2의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하여 합치기,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페이스 Y90 테두리는 옵션을 지정합니다. 뚜껑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 줄 텐데요. 명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하여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유입병 하단 부분을 선택하고 여는 옵션 테두리는 70, Y90, K50을 지정합니다. 트럭의 두께는 3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림처럼 선의 두께가 면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안쪽의 일정의 형태는 스팅 마스크에 참여를 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면으로 확장된 하단 형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Release Compound Path라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 겹친 부분을 투명하게 뚫어주는 효과가 Compound Path입니다. Compound Path를 해제해주게 되면 실제로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볼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리된 안쪽에 있는 병의 형태를 선택하고 색상의 의미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은 오늘 색상은 흰색이고 테두리 옵션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께 부분이 다르게 설정할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안쪽 경의 형태, 아래
엔터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한 후에 혹시 이마를 긋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단으로 약간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정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선택적으로 왼쪽 끝받침에 있는 버스 캐릭터를 선택하여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 일정의 배치를 하고 바운딩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크기를 동등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로우 팩 밀프라는 문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 일정 중간보다 약간 뒤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오버닉이라는 글자를 중앙 점렬로 하여 캐릭터 왼쪽 상단에 일정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하여 배열 레질러 글자의 크기는 8포인트입니다. 색상은 C100, M60, Y80, K3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캐릭터 패널 옆에 패러그래프를 클릭하여 얼라인 센터를 지정합니다. 100% 오버닉이라는 문자를 둘러싸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브러쉬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을 클릭하고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를 클릭한 후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의 럼더바 초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브러쉬의 제목으로 찾고자 할 때는 브러쉬 추가 브러쉬 오른쪽 상단 팝업 버튼을 누르고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 찾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초콜 펜슬 클릭해줍니다. 펜슬을 클릭하여 브러쉬를 추가를 하고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곡선의 형태를 오바닉, 100% 오바닉을 에워싸도록 그려보겠습니다. 면 옵션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색상은 C70, Y7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5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제 패턴으로 등록했던 우유 방울의 형태를 우유병에 크게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우유 방울 모양을 선택해서 Ctrl-C, Ctrl-V 해서 우유병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고 Ctrl-Alt를 누르고 우유병 하단으로 복사하여 결과 Shift를 누르고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상단 우유방울의 색상을 XN77, Y95로 변경했습니다. 배치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클릭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분리된 우유병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위한 도형은 마스크를 위한 오브젝트는 항상 어레인지의 빈트 프론트를 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유병 형태를 선택하고 물론 이때 Shift를 눌러 선택 상태에서 Shift를 눌러 바깥쪽 일정 형태를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지정하여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마스크가 적용되면 맨 위에 있던 오브젝트는 투명 오브젝트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스크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를 들어오게 됩니다. 외곽에 있는 투명해진 우유병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 리니어를 적용하고요. 왼쪽 색상은 CC Y10입니다. 중간에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흰색을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C10, Y10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상단에 우유병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의 빈트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유병 형태를 모두 선택하여 Ctrl-G로 그룹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레이아웃 확인하고 지장이 없을 땐 저장한 후에 다단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